메가스터디 빅데이터 수능 기출 문제집 11강의 1번 문제입니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34번 빈칸 문제였고요. 정답률은 43%였어요. 보겠습니다. BC, because를 쓴 접속사예요. Life, 생명체는 began in the oceans. 이 정도는 기억해 놓을게요. 바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most life, 대부분의 생명체는 including fresh water life니까요. 민물 생명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생명체는 has a chemical composition니까 화학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대요. More like 뭐와 더 비슷하냐면요. The ocean 기억해 놓으면 될 거예요. 뭐보다 than fresh water니까요.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생명체는 뭐다? 바다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계속합니다. It appears that 가주어고 진주어로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모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민물 생명체들은 did not originate, 비롯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In fresh water니까 민물에서요. But 하지만 secondly adapted니까 둘째로 적응하게 된 거죠. 그럼 이거 달리 말하면 결국 어디부터 시작했다는 소리 또 반복한 거예요. 바다로부터. 그렇죠. 그거 반복한 거예요. 그럼 이걸 기억을 남겨놓을 필요 있어요? 없거든요. 사실 머릿속에 뭐만 기억하면 된다? 생명체는 바다다. 그렇죠? 분사 고민이네요. Having passed, 지나가면서요. From 어디로부터? Ocean to land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가고요. And then back again to fresh water. 그리고 민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제일 먼저 육지로 왔는데 육지에서 살기가 좀 거시기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민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애들이 누구예요? 사춘류나 사춘 양서류. As improbable 하니까 as 원급 비교로 걸었고요.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양보 전에 부사 접속사를 쓸때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아닐 것 같아 보여요. This may seem니까 this는 육지로 갔다가 민물로 들어왔다라는 게 뭔가 이상해 보일지라도 더 bodily 신체의 fluids니까 액체들인데요. Of aquatic animals 해양 생물의 신체의 액체는 show a strong similarity to oceans. 자, 이 부분도 기억해야 되겠죠. 신체는 뭐다? 강한 바다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도 양보절은 뭐뭐일지라도는 필요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고 신체는 바다다를 다시 한번 언급한 거죠. And 그리고 indeed 사실 most studies 대부분의 연구들인데 of ion balance니까 이온은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화학 기호니까 화학 물질이니까 이온 균형에 관한 연구들이고요. In fresh water, physiology, documentary 이거 동사로 썼네요. 그러면은, 민물 생태학에 관한 이온의 균형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document, 문서화 시키고 있대요. 증거를 나타내고 있대요. The attempt, 무슨 시도예요? 그럼 당연히 바다가 되려는 시도 쪽으로 글을 쓰셔야 돼요. 맞습니까? 계속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바다에 관련된 소재 찾을 거고요. 답은 거의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가볼게요. It is 강조용법으로 썼습니다. 왜? It is 뒤에 명사가 나오고, This sort of unexpected complexities and apparent contradictions까지 하고, 대시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강조고, 얘가 주어면 얘가 동사죠. 그럼 어떤 종류? 예기치 못한 복잡성과 분명한 모순들의 종류가 만들어낸대요. 생태학을 so interesting, 매우 흥미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왠지 모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된대. 그럼 누구라도 솔깃하겠죠. 그 이유를 알고 싶겠죠. 그래서 모순들이 재미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바다랑 어울려? 우리 바다에 들어가면 죽는데, 민물고기 바다에 들어가면 죽는데, 그 얘기죠. The idea of fish, 물고기에 대한 생각인데 어디에 있는? 민물 호수에 있는 물고기에 대한 생각. 그리고 현재 분사가 물고기 꾸미고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인데요? Struggling to accumulate, 축적시키려고 하는 물고기예요. 뭐를요? Salt,
호금을요. 호금은 즉 바다를 닮으려고 하는 거죠. inside is body니까 신체. 우리 그래서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살찌 나죠, 그렇죠? 여기도 바다로부터 왔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이제 소금 물에서 들어가면 죽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게 뭐 하기 위함은요. To mimic the ocean, 바다를 따라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Accumulate salt는 뭐 하기 위해? 바다를 따라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이제 동사 나오죠. Remind A of B. 상기시키고 떠오르게 합니다. One. 한 사람에게 of the other great contradiction이니까 다른 엄청 큰 모순점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죠. 모순점이란 바이오스피어니까 생물 생태계에 관한 모순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민물고기가 바다랑 닮았다고 신기하네.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네라고 얘기하는 거고 컬러 나왔죠. 컬러는 뭐랬죠? 부가 설명했어요. 하위 범주의 부가 설명이요. 그 모순된다는 게 결국 무슨 소리예요? 식물들은 are bathed니까 잠겨 있다는 거죠. 목욕하고 있는 거니까 in an atmosphere 대기 안에 담겨 있는 건데요. 그 대기라는 것은 PP의 과거 분사가 꾸미고 있습니다. composed니까 구성된 대기죠. of roughly 대략적으로 three quarters of quarters nitrogen이니까 질소의 4분의 3가량이 대기에 있어요. 그런데 모순되는 건 예시죠. 하지만 Their growth, 식물의 성장은 is frequently restricted, 자주 제한되어진대요. 방해받는데요. 뭐에 의해서? By lack of nitrogen이니까 질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질소가 많아 보이는데도 왜 질소가 부족해? 조금 모순되죠. 그러니까 그런 모순점이라는 거죠. 바다를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접근을 못해요. 그럼 여기서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Maintain, 유지하려는 시도를 한대요. 근데 중간에 해석 건너뛴 것 같은데, 선생님이? 다큐멘트 저장한다. 여기 좀 건너뛴 것 같아요. 그쵸? 다시 갈게요. 다큐멘트 저장한대. Complex regulatory mechanism이니까요. 복잡한 규칙, 이거, regulatory니까. 규정을 정해주는 방법이죠. mechanism은 기재 이런 건데요. 그냥 방법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복잡한 규칙을 가진 방법을 지금 문서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by which는 이 관계대명사 안에다가 선행사를 넣고 해석하시는 게 편하겠어요. 그 방법을 가지고 방법으로서 물고기, 양서류, amphibians, 양서류, 그 다음에 invertebrates는요, 무척추 동물들을 얘기합니다. 무척추 동물들은 attempt, 시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도를 하는데 투부정사 하려는 시도를 하겠네요. 이렇게 된 거네요. 그래서 1번 다시 가볼게요. maintain, 유지하려고 한대요. an inner ocean, 내면의 바다를요. in spite of, 뭐임에도 불구하고요. surrounding fresh water니까요. 민물, 둘러싸고 있는 민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역할게요. 민물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닮으려고 한다. 너무나도 정답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버려버리셔도 돼요. 이건 너무 확고한 정답이니까. 민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바다를 닮는다. 아까 그래서 소금을 축적시킨다라고 했죠. 그렇죠? 바다를 닮기 위해서. 답은 1번이었고요.